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루테아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알집을 뺏을 거예요. 오늘은 하티하티고요. 하티하티가 5월 22일 합사했고, 예, 19일 분리했고, 예, 7월 4일 알집을 물었고, 오늘은 8월 8일이에요. 일요일이라 토요일날, 일요일날, 특히 일요일날 저희가 알집 관리를 많이 하는데, 보통 알집 뺏을 때는 일요일날 많이 뺏어요. 시간이 그나마 제일 많은 시간대에 빼가지고, 근데, 지금 알집은 잘 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하티하티 수컷 표시가 있죠? 이거는 이제 수컷을 안컷에 합사를 시켰던 건데, 네, 합사를 시켰는데, 아마 먹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육장이, 네, 이렇게 알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네, 바닥을 했는데, 지금 바닥이 지금 많이 젖어 있죠? 이건 젖어 있는 거는 제가 저기다 알집을 물어서 바닥에다가 습도 때문에 적신 거예요. 원래 여기다 알집을 물으라 그랬는데, 제가 저 안에, 네, 아무런 흙도 없는 안에 알집을 저렇게 물고 있죠?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퀴즈로 내겠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메일로 보내주시고, 이번에는 선착순이 아니라 제가 선정해서 뽑아서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분한테요. 지금 알집은, 네, 많이 커져서 부풀었어요. 지금 한 달 넘어서 많이 부풀었는데, 알집을 꽉 물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꺼낼 때 못 봤구나. 여기에 유치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데요. 아까 또 속았는데, 유치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저기 있다. 보이시나요? 여기. 지나가죠? 네. 제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요. 쟤는, 네, 오노바분이에요. 오노바분 옆에 사육장에서 알집 부하, 자연부하 했던 애가, 네, 사방팔방 지금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어서, 수량이 적게 나왔던 개체들 중에 이렇게 빠져나와서 수량이 적게 나왔던 애가 있고, 오노바분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알집은 문애가 130마리를 좀 넘게 물었던 것 같아요. 예, 적게 문 애들은 뭐 30몇 마리, 40몇 마리 이렇게까지 물었는데, 걔네들 중에 거의 탈출한 애들이 많아서, 네, 보이시죠? 네, 오노바분 새끼가 이제 전혀 다른 언니랑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쟤를 빼고, 네, 알집을 뺏겠습니다. 네, 통 오노바분, 네, 새끼를 뺐어요. 여기 지금 한 마리만 보였었거든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 사육장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건 그렇게 치고 이제 얘를 빼줘야 되는데, 알집을 뺏기 전에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사육장 안에다가 넣어놓고, 뺏어야 되는데, 엄청 보시는 것처럼 엄청 꽉 붙들고 있어요. 네, 순식간에 뺏었습니다. 어미는 다시, 네, 여기서 살아라고 해놓고 그냥 뺐습니다. 네, 뺏어서 넣어놓고, 알집이 얇게 안에가 투명하게 비춰지는데, 네, 얇게 비춰지죠?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알집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뚱! 오, 얇아! 아직 알 있는 애들도 있네요. 그래도 잘 나왔네요. 그죠? 아주 잘 나왔어요. 알 몇 개 아니고 거의 다 나왔는데, 얘네들 다른 데 옮겨주고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짠! 네, 지금 만들어줬어요. 네, 얘도 만들어줬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원래 햄의 스펀지를 두 개로 양쪽으로 만들어주는데 지금 세로로 그냥 귀찮아서 그냥 만들었고요.
얘들이 거의 다 클린하게 아주 잘 나왔네요. 아까 전에 새끼들이 비쳐지는 게 좋았는데. 지금 많이 떨리죠? 이게 지금 목에 걸어놓고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지금 목에 걸어놓는 걸로 촬영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돼서. 무정남. 무정남. 그리고. 무정남 맞네. 다시 빼서, 네, 옮겨주고, 다시 촬영할게요. 네, 지금 애들 다 뜯었는데, 알만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넣어주려고요, 그냥. 대충. 아, 이거, 씨. 귀찮아 죽겠네.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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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냥 붙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나중에 아니냐고? 곰팡이 핀 것만 따로 빼던가 해야 되겠어. 다 옮겼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거 영상 끝내고 이거 빼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일일이 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봬요. 안녕.